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캐스트가 올라가는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6평 성적표가 나왔을 시점이죠. 그래서 아마 잘본 사람들은 기쁠 거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밝은 희망을 보실 거고, 또좀못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또 새로운 또 다른 색깔의 희망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진짜 안 되나? 뭐 이런 약간의 절망스러운 심정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끝이 아니니까 정말 과정에서 내가 만나는 것들을 마치 결과인 듯 착각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여름방학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반기 커리큘럼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따로 하겠지만 지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즉, 대부분의 학원들이 지금 휴강을 하고 있을 거고, 이 기간, 또는 고3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일 텐데, 내신이 좀 빨리 끝나는 수험생들, 또는 나는 내신 대비랑은 거리가 멀어, 라는 수험생들. 다양한 수험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서부터 여름방학 전까지를 자칫하면 그냥 허비하는,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름방학 전에 하반기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닌 프리 여름방학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방학 전에 뭘 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번 6평 상담을 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선생님 재수생활 이야기까지 같이 막 섞여서 현장에서 쏟아낸 그 캐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움직여줬는지 그 캐스트를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6평 상담 내용에서 선생님이 많이 해줬던 처방들을 여러분들에게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여름 개강 전까지 요 사이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빈틈들을 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빈틈, 뭐에 대한 개념이나 기출의 접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체크하고 빈틈이 있으면 채우고 또는 약한 고리들이 있겠죠. 누구나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고 해서 여름방학부터 즉 하반기에 많은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발음이 안 되죠? 커리큘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제대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상담하면서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여름방학 본격 시작 전이 자투리 시간 같은 수험생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가장 자투리 시간이거든요. 이때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기출 1호 2 30이라는 강의가 개강을 하면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다, 언제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캐스트를 촬영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기출에 대한 마지막 정리인 기출 1, 5, 2, 30, 요거라도 좀 끝내버리자. 이걸 하면서 여기에 개념의 부족한 점을 느끼면 거꾸로 돌아가서 그 부분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메꾸고, 그리고 다시 기출의 마지막 정리인 1, 5, 2, 30인 강좌명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명시하는 바가 있죠. 예, 파이널. 기출 완전 정복이라는 기출 1호 2 30. 기출 1호 2 30이 강좌명인데 사실 이 기출 1호 2 30 강좌를 OT에서 소개할 때도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 속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13142021 2829가 1호 2 30에 살짝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1호 2 30이라는 문항들 앞 앞에 놓여진 중킬러 문항들까지도 여기 한 단원 안에서 마지막으로 기출을 총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버리자라고 OT를 촬영했었는데 여기 화면 상에 보이겠죠? 13141520212282930 강좌를 통해서
기출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되게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기가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기출을 총정리한 다음에 그 위에 하반기에 많은 컨텐츠들을 얹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시킨다면 훨씬 단단한 그릇으로 잘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 1호, 2, 30에 대한 강좌 목표와 강의 구성을 잠깐 보여드리면 개념으로 1번에서 30번까지 모든 문제를 뚫는다라는 거고, 기출에 대한 마지막 정리이며 1호, 2, 30까지 나는 다할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서 30번까지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떤 문제든 개념으로 일관된 풀이로, 기출에 대한 일관된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서기 힘든 마지막 한 문제까지 일관된 풀이로 해결돼라는 걸 보여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선생님이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시간 기준으로 보면 수원수투 선택 과목 중에 수원수투까지는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월 중순 완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개강 전 기출 총정리, 최종 분석에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강의입니다. 그걸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강하고 완강하는 시기도 7월 중순까지로 빠르게 땡겨놓은 거거든요. 자, 강좌 목표는 이러하고 강의 구성은 수원수투 미적 또는 수원수투 확통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강좌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수투 선택 과목 모두 다섯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수원수투 선택 과목 20문항씩 60문항으로 만들어져 있고 중킬러 문항과 가장 어려운 문항까지 1대2의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구성 60문항 구성 중에 수원수투 40문항은 이미 여러분들께 업로드 완료가 되어 있고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버전인데 사이사이에 오르세 학원에서 현장 최상위 반에서 같은 목적으로 다른 강좌 속에서 강의한 문항들은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따다 편집을 해서 선생님이 개념을 압축적으로 체크해주고 개념을 한 판으로 정리하는 건 기출 100선, 기출 50선에 있었고 개념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 개념 에센스에 있었어. 기출 1호, 2, 30 강좌 단원마다 가장 앞에는 개념을 체크만 해. 이런 개념이 있었어라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걸 보시고 나는 이 개념이 무슨 얘기인지 좀 모르겠어 하면 기출 100선이나 기출 50선의 동일 단원에 칠판 한 단원을 한 판으로 정리하는 한판 정리를 참고하시거나 그거로도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개념 에센스로 돌아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빈틈들을 채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강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고 빠르게 7월 중순 전에 7월 13일 전에 선택 과목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기출 1호 2 30을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통해서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정신교육,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그 멘탈, 멘탈이 정신하고 똑같은 얘기죠. 멘탈을 잡아주는 캐스트가 더 급했었기 때문에 기출 1호 2 30이 한참 진행된 지금에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약 2주 동안 빠르게 기출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부분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허점들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여 보자면 지금 이 자투리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캐스트에서, 얼마 전에 캐스트에서 정말 할 얘기가 없어서 되게 시덥잖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아마 내신 휴강 때 여러분들에게 매주 캐스트는 올려줘야겠고 매주 금요일 올라가는 캐스트를 기다릴 것만 같고 그래서 한 주에 스튜디오에서 두번 촬영했던 두 개의 캐스트를 한꺼번에 촬영했던 선생님 캐스트 목록에 보면 같은 옷을 2주 연속, 같은 옷이 여러 번 찍혔겠지만 2주 연속으로 찍힌 캐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얘기를 하지? 그때 했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지? 하다가 수도꼭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 씻을 때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실수로 이렇게 팔로 숯꼭지를 찬물적으로 탁 쳐버릴 때가 있잖아.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죠. 그러면 빨리 따뜻한 물적으로 다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아주 잠깐 내가 숯꼭지를 돌렸던 그 시간만큼 찬물이 나오잖아. 너무 신기하게 그 숯꼭지를 내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아니, 눈치채기죠. 네. 이 숯꼭지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따뜻한 방향으로 다시 돌렸는데 반드시 잠깐 찬물이 나와.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현장의 수강생이 휴강 전에 마지막 강의에서 가면서 그 전주인지 그 주인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본인은 그 수도꼭지 얘기가 너무나 와닿았어요 하면서 이게 지금 그 친구 약간 흉내내는 거거든요. 너무나 와닿았어요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탁 던지는데 그 문장이 선생님한테 탁 꽂히더라고. 야, 선생이 막 떠든 수도꼭지 얘기를 저렇게 번역을 해서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되는 문장으로 만들어내는구나. 오, 이건 청출어랍니다.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한게 뭐냐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건 바로 이 뜻이죠라고 하더라고요. 한 것과 안한 것이 같을 수는 없다. 한 것과 안한 것은 다른 거다. 한 것이 안한 것과 같을 순 없다. 정말 들을수록,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수강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이런 자투리 시간에 되게 합리화하기가 좋거든요.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하기 전. 뭘좀 한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잠시 대부분 내가 하던 것들을 놔버릴 수 있는 시기예요. 핑계는 있거든, 충분히. 좀 이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학원들도 다 휴강이고. 고3들은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내신 대비라는 그 명목을 핑계로. 난 어차피 정시할 거니까.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정시를 할 거야. 라는 핑계로. 그렇다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약간 그 어떤 이 시스템이 잠시 멈춘 사이에서 놀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시즌 1, 2에서 했던 것들 제대로 복습하려고 보니 너무 양이 많고, 시즌 3는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으니 그때 열심히 해야지. 그 사이 빈틈에서 살짝 여유롭게 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잠깐 쉬는 건 언제든 찬성이에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쉬는 건.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뭐라도 좀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뭐 그리 효과가 있을까? 이게 과연 내 실력에 도움이 될까? 수능까지 아직 남아있는 긴 시간을 지나 수능까지 연결이 될까? 수능 성적에 변화를 줄수 있는 공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때 이 얘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때 했던 수도꼭지 이야기가 아니라 한 것과 안한 것이 같을 수는 없다. 했으면 한 거고 그한 것은 반드시 흔적을 남길 거고 그런 흔적들이 합쳐져서 만드는 게 바로 기적이다. 그런 흔적들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에게 짠! 기적처럼 무언가가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해라, 하자. 이 자투리 시간 흘려버리지 말자라는 게 이번 주 퀘스트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 잘 챙기시고 여름 본격 시작 전 여러분들의 그릇이 정말 무언가를 얹을 수 있게 단단한지 빈틈이 없는지 약한 부분은 없는지 시즌 1, 2에 했던 적어도 개념과 기출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퀘스트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